해병대 상병이 구명조끼도 없이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목숨을 잃은 지 한 달이 다 돼갑니다. 하지만 부모는 아직 아들이 왜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야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번복된 뒤 항명과 외압 논란에 휩싸이면서 수사가 멈춘 탓입니다. 이 모든 논란의 출발점인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보고서를 JTBC가 입수했습니다. 해병대 사단장, 그러니까 지휘부에게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결론낸 보고서엔 해병대 사령관과 해군 참모총장, 그리고 이종섭 국방장관의 사인이 보시는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사 보고서는 현재 사실상 무효가 된 상황입니다. 먼저 김지아 기자의 보도 보시고 의문점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고 최상병 사망 원인을 수사한 뒤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11페이지 분량의 수사 보고서입니다. 결재 날짜는 7월 30일. 보고서 맨 앞장에 국방부 장관 결재 칸에 이종섭 장관의 서명이 적혀 있습니다. 수사단은 같은 내용의 문건을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에게도 보고한 뒤 서명을 받았습니다. 앞서 28일에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서명도 받았습니다. 군의 정식 보고 개통을 차례로 밟았고 지휘관들이 모두 결재를 한 겁니다. 특히 보고서 앞 페이지엔 따로 수사 결과를 요약해놨습니다. 사단장의 지적으로 예하 지휘관이 부담을 느껴서 허리 아래 입수를 지시하게 됐다고 사단장의 과실을 분명하게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관하겠다는 향후 절차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결재는 다음 날 뒤집혔습니다.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어제 계획되어 있던 설명을 취소하였습니다. 특히 군 지휘계통을 제대로 밟아 결국 국방장관까지 손수 서명한 수사 결과를 중간 결재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 장관의 결재는 중간 결재라며 보고서에 법리상 다툼이 있다고 말한 겁니다. 이 때문에 보고한 대로 수사 기록을 경찰에 넘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보직 해임됐고 항명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LH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2년 전 LH 전현직 직원이 유착한 땅 투기 사태가 터지자 정부는 전관 특혜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JTBC가 LH 용역 현황을 살펴보니 땅 투기 사태 이후 전관 업체들의 일감 장악력은 훨씬 더 커진 걸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정아람 기자 보도 보시고 이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입니다. 전관이 많은 K모 건축사 사무소는 지난해 다른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두 구역의 설계 용역을 따냈습니다. LH 땅 투기 사태 때 전관 특혜를 없애겠다며 정부가 공모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K건축사 사무소엔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업체는 결국 붕괴 참사가 난 광주 아이파크와 인천 검단자이, 그리고 철근 빠진 LH 아파트에서 설계와 감리 등을 맡았습니다. LH 땅 투기 사태 이후인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 K건축사 사무소가 LH에서 따낸 설계 감리 일감은 모두 12건, 계약금은 250억 원에 달합니다. 다른 전관 업체들은 어떨까? 같은 기간 LH 조달 시스템에 공개된 용역 발주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설계 잘한 업체 한 곳을 수의 계약 대상으로 정하는 설계 공모 입찰은 100% 모두 전관 업체가 가져갔습니다. 땅 투기 이전 3년간은 전관 업체의 장악 비중이 65%였는데 이제는 다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20억 원 이상 큰 규모의 설계 감리 용역 대수는 종합심사 낙찰제 대상인 127건 가운데 한 곳을 뺀 126건. 99% 이상을 모두 전관 업체가 낀 컨소시엄이 가져갔습니다. 이 역시 땅 투기 사태 이전 3년 동안 93%였던 비중이 더 높아진 겁니다. LH 쪽 일을 많이 하는 설계사무소들은 LH 현장 공모나 그걸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LH 정관이 있어야 된다는 수밖에 없는 게 출발 선상이 달라요. JTBC 정아람입니다. 지난달 28살 남성이 함께 지내던 사람들 손에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힘겨루기로 헤드록을 하다 그랬다고 진술했는데 저희 취재진이 추적해보니 전혀 다른 얘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숨진 남성은 오랜 기간 폭행에 시달려왔고 일용직으로 번 돈도 거의 받지 못하며 노예처럼 지내왔다고 합니다. 조혜연, 연지환 두 사회부 기자의 추정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119 구급차가 들어옵니다. 잠시 뒤 한 청년이 실려 나옵니다. 올해 28살 우혁 씨입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함께 지내던 김모 씨 일행이 신고했습니다. 구급대원에게 힘겨루기를 하다 헤드록을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난 진짜 억울하다. 장례식장에 와서도 얘기하는 자체가 전부 다 지네는 아니다. 부검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갈비뼈 곳곳이 부러져 폐가 손상됐고 허벅지 근육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취재진은 우혁 씨의 휴대전화기부터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에 한 사람한테 계속 10통 정도 전화한 건데 그 숨지기 직전까지 계속 전화를 한 거네? 네. 병원에 실려가기 3시간 전 우혁 씨가 통화를 했던 A 씨를 찾아갔습니다. 아, 알겠어. 상대방이 무슨 일 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사 결과 김 씨가 전화 100통을 걸라고 시킨 걸로 드러났습니다. 자신과 갈등을 빚던 A 씨를 괴롭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숨진 그날 밤 100통을 다 채우지 못했다고 우혁 씨를 막무가내로 걷어찼습니다. 때린 곳은 김 씨가 꾸린 합숙소였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잡았고 취재진은 김 씨와 우혁 씨의 관계를 추적해봤습니다. 우리 핸드폰 대리점에서 만나가지고 최근까지도 그 일을 했다고 하니까 거기 그 대리점 가봐야겠네 거기를. 김 씨는 우혁 씨를 부하 직원으로 데리고 있었습니다. 고객한테 써가지고 그게 알고 가세요. 좀 말라니까 좀 부하는데. 이전부터 폭행이 있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우혁 씨는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도 일했습니다. 경찰에 잡았다 했으니까 전화 끊을게요. 김 씨는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받아 우혁 씨에게 주었습니다. 일이 끝나면 돈도 김 씨가 보내줬습니다. 만 원 받고 저녁에 그리고 1,500원 받고. 만 원? 네. 만 원? 김 씨가 사실상 모든 걸 통제한 겁니다. 김 씨는 노골적으로 돈도 달라고 했습니다. 너 그리고 내 돈은 어떻게 할 거야? 평일날 야간에 나가 했는데 그쪽에다 제가 저기 뭐야 갑을 저 갑을하는 쪽으로 해갖고 뭐 가족을 요청하는 거는 하지 말고 가족에게 손을 빌려 김 씨에게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우혁 씨는 맨밥에 고추장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혁 씨가 이사로 올라있는 회사 법인들이 있었습니다. 파기로 고소가 돼 있는 상태였고요. 백화점으로 5억이 송금된 내역이 있어요. 유족들은 우혁 씨의 명의가 불법적으로 도용된 건지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못 감고 있어. 나도 그렇고 대도 그렇고 눈을 해 눈을 못 감아 애가. 김 씨는 현재 우발적으로 우혁 씨를 때려 숨지게 했다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우혁 씨가 노예처럼 착취당하다 고의에 의해 살해된 거라며 사건의 전말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제가 사는 서울엔 따릉이가 있는데 이 따릉이처럼 지역마다 뭐 타슈, 타랑깨 이렇게 불리는 공공자전거가 있습니다. 수십억을 들여 만들었지만 사전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인지 어디는 자전거가 너무 부족해 문제고 또 어디는 타려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문제라고 합니다. 밀착카메라 권민재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300대가 넘는 자전거들이 먼지 쌓인 채로 모여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공공자전거 타랑깨인데요. 이용률이 저조해서 지난달부터 운영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3년 전에 도입돼 19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는 하루 평균 70여 명뿐입니다. 그냥 타랑깨라는 그 사투리 이용해가지고 그런 자전거가 있다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갔어요. 주요 상업지구에만 한정되다 보니 효과가 떨어진 겁니다. 대전에는 10년 넘게 운영 중인 공공자전거 타슈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이용해보려고 대여소를 찾았는데요. 근데 남은 자전거가 한 대도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시각이 저녁 7시입니다. 퇴근길에 오르거나 저녁 약속을 가는 시민들이 많은 시간인데 자전거를 이용하기가 이렇게나 어렵습니다. 대여 어플엔 900m 떨어진 대여소에 자전거가 한 대 있다고 나옵니다. 20분을 걸어서 자전거가 남아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 자전거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 사이에 누군가 타고 간 겁니다. 지난해 1월부터 1시간까지 무료로 탈 수 있게 하면서 타려는 사람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대여소당 평균 2대가 전부입니다.
출근길에는 저희 집 앞에는 없고 이제 도착지에만 많거나 이제 또 퇴근할 땐 반대로. 수요 예측부터 잘못됐습니다. 전주의 공공자전거 코싱입니다. 하루에 1,000원이면 빌릴 수 있다고 하는데 자전거를 빌려서 중심지인 시청까지 가보겠습니다. 목적지인 시청에 도착했지만 한참 헤맵니다. 시청 주변에 자전거를 반납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한참을 돌아서 한옥마을까지 왔습니다. 전주에 자전거 대여소가 총 10곳 있는데 그중 절반이 이 한옥마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자체들이 모델로 삼은 프랑스 파리는 중요한 기준 몇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주택가를 반드시 연결하면서도 300m 간격으로 촘촘하게 대여소를 만들었습니다. 또 정확한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충분히 자전거를 배치하고 특정 대여소에 몰리지 않도록 수시로 순환 배치도 했습니다. 당연한 기준이지만 우리는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누구든 어디서든 간편하게 빌릴 수 있어야 공공자전거의 역할을 하는 것이겠죠. 공공자전거가 계속 달릴 수 있으려면 시민이 필요할 때 가장 가까이에 있어야 할 겁니다. 밀착카메라 권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